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첫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천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게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핸드폰이죠. 그래서 소형 컴퓨터 같은 기능이 있어서 언제부턴지 이제 제가 그 우리 한국의 대학생 자원회 봉사 프로그램 굿뉴스코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 2003년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시작이 됐고 제가 2기 때부터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꽤 흘렀죠. 근데 많은 그 대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뚜렷하게 뭘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 한 11개월 정도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리포트를 많이 제출해야 돼요. 보고서 어떻게 지냈는지 소감도 적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그 학생들의 작문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에 띄게 작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도 많이 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편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소중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마음에 있는 표현을 잘 못하는 시대로 변해져 가더라고요. 단문, 글을 쓸 때 단문으로 막 쓰다 보니까 그게 즉시 알아듣기는 편해도 깊은 마음을 전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신앙은 디지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기술이 발전한다고 편안하게 앉아서 키보드 몇 개 두드리면, 마우스 몇 개 두드리면 우리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여전히 디지털이 아니고 옛 방식인 아날로그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걸 배우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무엇을 알게 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이해도가 커지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것은 억지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마음을 들여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 6월쯤에 남미 남단에 있던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남미 북단에 있는 페루로 사역자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제 남미 파라과이에 선교를 나갈 때는 선교지에서 선교지 이동,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른 장소로 사역지를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갔으니까 파송받은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묻히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를 제 마음의 제2의 고향이라고 믿고 설교 시간에도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아닌 신앙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파라과이가 내 제2의 조국이라고, 이제는 고국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복음 전하다 죽을 겁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남미는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500년 전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면서 브라질을 제외한 아주 소수의 작은 나라, 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스페인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도마다 지역마다 사투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차이지 서로 대화하고 이해 100%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같은 언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생각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한 나라에 보내진 사역자가 딴 나라 가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페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5년 반 정도 마음을 쏟아 살던 나라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면으로 찹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자니까 떠나기 전에 이 찹찹한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저한테 마음 두고 있고 새로 오실 선교사님께 마음 안 두면 본인들 고생이고 새로 오신 선교사님도 저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니까 제 마음은 이제 찹찹한데 하나도 찹찹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여자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찹찹함이 갈무리가 안 되고 닭똥 같은 눈물이 말 그대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공항에 좀 그만 울어라,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마중 나왔던 형제자매들이 제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고, 안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마음은 섭섭한데 입으로는 하나도 안 섭섭하다고 하나도 안 섭섭하다고 아이고 그 아무개 속 되게 썩이더니 이제 얼굴 안 본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하고, 마음으로는 사실 참 그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남미인데도 워낙 대륙이 크다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니까 지리적인 환경도 너무 다르고 문화 차이도 더 큰 거예요. 남미 남쪽은 평원이거든요. 그냥 넓은 평원에 이제 말, 소죠. 소가 훨씬 많아요. 소, 말, 방목하는 게 주업인데, 남미 북쪽으로 가니까 안데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남미의 지도를 보면은 남미의 척추처럼 보이는 태평양 쪽으로 아마 세계 제일 긴 나라일 거예요. 길게 남극까지 내려가는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남미 대륙 전부를 태평양 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중미 전까지 올라가는 산맥이 있는데 그게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루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태평양 쪽으로 칠레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미국 북미까지 하면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곳까지 그 북쪽 그쪽 태평양 쪽으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 촌에 살다가 이제 사막인 도시에 간 겁니다. 페루가 다 사막은 아닙니다. 페루는 아마 제 기억에 남북한의 7배 크기인데 북에서 남쪽으로 나라가 3등분이 돼요. 기후가 해변적으로는 대도시들인데 왜 해변 쪽에 대도시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에 그 남미의 자원과 금을 가지고 유럽으로 떠나기 좋은 지점에 큰 도시를 세우다 보니까 항구들이 큰 도시가 되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도시들이 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해변 쪽에 있고 그 다음은 안데스 산맥이에요. 산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로 덮인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 아마존의 정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 안에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면은 기후가 똑같지만 이제 동서로 이동하면 기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도 많고 외국인들이 와서 뭐 스키도 탈 수 있고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를 하죠. 서핑도 할 수 있고 정글 탐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도시들은 다 바닷가 쪽에 사막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 리마는 완전 사막이에요. 제가 이제 5년 반 동안 파라과이 살면서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파라과이가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씩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파라과이가 자주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살 때는 파라과이 이제 아순시오는 여름철에 시원하면 36도예요. 아주 시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막 오르는데 체감 온도는 50도를 훨씬 더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가면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웠지만 많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적응하기에 좀 편했던 것도 아무래도 있어 20대 말이었기 때문에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때는 하여튼 힘들어도 무던하게 잘 견뎠어요. 물론 교회에 에어컨도 없던 시대였고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너무 푸르니까 그 푸른 그 나무들과 초원을 보는 게 제게 위로였어요. 더울 때 그늘에 가서 이렇게 나무, 망고 나무 밑에서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견딜만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페루 리마로 이동하니까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1년 12달 동안 안 오는데 페루 리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물어보니까 비 언제 왔냐니까 1970몇 년도에 한번 왔다 하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안 오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있긴 있지만 큰 대로 같은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를 타고 흘러흘러 가다가 바다 쪽에 가서 절벽 있는 데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한 도시에 비가 안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먼지가 덮이는데 사막도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 황금색 사막이 아니고 완전히 회색빛, 회색빛 검은색 돌가루. 그러니까 온 도시가 그냥 회색빛 시커먼한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자연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주객들이 술이 취한 분들이 밤중에 길거리에 노상 방뇨를 하면 그 냄새가 도대체 몇 날 며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 보면 막 진인대가 곳곳에서 막 진동하고 이게 이제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제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루에 이동하니까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 계속 불평하면서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게 다 뻥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잘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안타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얘기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지 그건 내 마음 아니었구나 하고 제 본심이 다 들통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페루에 이제 사는데 비는 안 오지.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늘 구름이 부옇게 기어 있으니까 햇볕이 잘 안 비쳐요. 늘 우중충한 상태인데 이제 페루는 겨울철이 되면 도시 곳곳에 습도계가 많이 붙어 있는데 습도계에 습도 100%라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공기이지 거의 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리마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리마는 천식이 발생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의사가 천식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마존 쪽으로 정글로 가라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여기는 천식이나 결핵, 폐렴이 오면 이건 바로 죽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도시에 이제 살아나가는데 2001년 제가 한 6월쯤에 도착했는데 교회가 한 150명쯤 모이는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전임 사역자님이 계시다가 이제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임 사역자님이 지병으로 오랫동안 아프신 사이에 교회가 좀 많이 무질서해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많은 빚도 지고 있고 막 어려운데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 남쪽도 그렇는데 남미 북쪽으로 가니까 남미 남쪽은 그 과란이라는 인디오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사들입니다. 숲의 정글의 전사들인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똑같은 중남미 사람인데도 좀 이렇게 더 체구가 크고 운동도 잘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라면 남미 북부로 가니까 거기는 잉카의 후손들과 피가 섞였는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키가 좀 작아요. 고산지대에는 몇 세대를 거치면 그 기압에 견디기 위해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땅따라고 옆에서 보면 폐가 우리보다 폐의 두께가 더 큽니다.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다른데 그런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남미의 남쪽보다도 그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미 파라과이 있을 때도 참 문란한 게 많아 했는데 북쪽에 왔더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신앙 상담하러 찾아오시는데 상담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에 어려운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꼭 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몇 번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막 사람이 노이로제가 생기려더라고요. 노이로제가 생기면서 아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이 상담료를 받는 거구나. 나도 상담료 받아야겠다. 남의 인생사 다 들어주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인생에 있었던 막 별의별 일들 좋은 일만 들어도 힘든데 꼭 그 막 중요한 순간에 가면 막 죄 지은 이야기 막 죄에 빠졌던 이야기 듣기도 민망하고 힘들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사람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또 특징적으로 상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남미 남쪽의 사람들은 말이 좀 없는 편인데 페루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즐겨요. 그래서 계속 상담하러 오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 밖을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침 남루에 딱 뜨면 오전에 성경학교 수업하고 마치면 교제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점점 마음도 우울해지고 어느 날 제 얼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얼굴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눈 밑에서부터 옆으로 입술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따가운데 아 너무 피곤해서 한 번씩 보면 그래 피곤할 때 그렇게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이제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남자가 허대만 멀쩡해가지고 엄살이 심해가지고 피곤해서 가지고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가 하고 너무 아파.
그 다음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고 좀 사람이 좀 엄살이 심해. 자기 아플 때는 잽싸게 약 먹더구만은. 제가 아프다니까 뭐 남자가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그런 이야기하니까 막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에 제 눈 밑에 피부가 구멍이 딱 나더니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입술 옆에 피부가 괴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염증 아닌 것 같아. 어떤 페루 자매님이 천연 약품을 파는 자매님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목사님 여기 리마는 늘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햇볕을 못 쬐이셔서 비타민 D 부족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약 발라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비타민 D 아주 그 용량이 높은 비타민 D를 가져오셨는데 그걸 복용하니까 하나를 딱 먹고 한 시간쯤 지나니까 첫 번째 아무는 건 둘째 치고 전기 흐르듯 같은 통증이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낫긴 낫는데 여기는 워낙 피부 괴사가 심해가지고 지금도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보면은 어디 사모님하고 싸우셨나요?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긁혀가지고 여기에 흉터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남긴 흔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사람이 너무 답답하면 자연이라도 쳐다보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서 있으면 부연 하늘밖에 안 보이고 멀리 산이라고 보면 민둥산이에요. 산에 나무가 한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마의 자매님들은 나무가 한국은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자랑하는데 아, 참 답답하겠다고. 아니 산이 저렇게 시원해야지 나무가 많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보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 한국의 산이 아름답다고 산이 그리워서 그 말하는데 아이고 참 그럼 답답하죠 목사님이 저렇게 시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겠지만 그렇게 그 굳은 얼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 1년이 지나기 전인데 2002년에 4월경에 박 목사님께서 페루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페루를 오시는데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도저히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 특히 막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마음속에 솔직히 아 목사님 이번에 안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저히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셔서 오시는데 오시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일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래도 대도시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려면 돈이 몇만 불은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교회 빚이 많고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좀 나이든 장년 형제님을 모셔서 형제님 인쇄소에 가서 전단지 얼마 인쇄해달라 하십시오. 돈은 차후에 내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목사님 이 페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금 내야 됩니다. 제가 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가서 무조건 전단지 그때 상당히 많이 한 10만 장도 넘었을 거예요. 인쇄를 해달라 하고 마치면 준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보내놓고 막막한 겁니다. 목사님 오시기는 일주일 남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이끄시고 기도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것은 페루 리마 시내에 있는 세라톤 호텔 지하에 있는 센트로 12구라는 700석의 극장을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줄 돈이 없는 거죠.
전단지 인쇄해서 줄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런 형태의 기도회를 좋아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형제 칠판에다가 딱 강대상 쪽에 예를 들면 7시 반에 이제 직장에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면은 칠판에 적혀 있어요. 7시 반에서 8시 반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조용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저도 형편이 힘들지만 그 한 시간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조용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형제한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조금씩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어떤 기도회의 여건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2, 3일 됐을 때 저녁에 그날 제가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1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보면 유다라는 사람, 그 유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 핏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외국 이름이라서 좀 외우기 힘든데 엘, 오난, 셀라가 있었는데 엘이라는 첫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이셨어요. 자식 없이.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법이 있느냐 하면 좀 표현이 다르긴 한데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형수치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형의 아내가 자녀를 놓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문란한 전통이 아니고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하면 형은 죽었지만 그 형의 이름을 족보에 남겨주는 것, 형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엘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을 자기 아내와 별도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는 분위기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저 싫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있고 아니면 사귀는 사람이 있고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난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첫날 밤에 땅에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형수를 아내로, 그 예를 들어 형수를 치는데 형수와 잠자리를 안 가지면 그 분위기에선 조사가 들어가고 나중에 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땅에다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식이 자기 자식 안 될 거니까, 형의 자식 될 사람 먹여 살릴 거 자기 부담스러우니까 생명을 잊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원한을 죽여버렸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라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약속을 받은 집안에, 그 귀한 집안에 들어왔는데 자식도 못 놓고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고 멀쩡한 자기 두 아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죽으니까 이 남편 잡아먹는 무슨 귀신이구나. 그래서 친정집에 돌려보냈어요. 너 친정집에 가라. 우리 막내 셀라가 아직 너무 어린데 장성할까지 기다려라. 근데 사실은 유다가 그렇게 조용히 그 며느리를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세 번째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다말은 자기 고향집에서 과부로서 살고 있는데 가끔씩 소문을 들으면 세 번째 셀라가 장성했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시어머니가 이제 임종하는데 시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말이 아, 더 이상 내 시아버지 유다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구나.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냐면 이 가문이 유다의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유다의 가문이 장차 이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딴 길이 없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소문에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를 잃고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고 적적할 때였는데 그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기, 그 당시 목동들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거든요. 많은 수입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양떼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기 그 다말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말이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 길목을 지나갈 때에 해질녘에 창기의 옷을 입고 창녀의 옷을 입고 옷을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겁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여러분은 뭐 성경이 저렇게 회개망치한 이야기가 다 나오나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잇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이는 있어도 아직은 힘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이제 혼자 오래 있었고 외로웠는데 또 이제 뭐 술도 한잔 했을 거고 잔칫날이니까 그냥 장녀인 줄 알고 이제 장녀와 함께 자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대라고 하죠. 돈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되지? 다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뭘 주면 될까? 그러면 선약으로 당신의 지팡이, 그 당시 목동들은 다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당신의 지팡이 그리고 당신의 도장 그리고 당신의 끈, 이 세 가지를 내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리고 내가 다음날 사람 보내가 돈 주고 찾아오면 되잖아 하고 결국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자기 친구를, 자기 좀 민망하니까 친구 보내서 내가 어제 아이고 내가 좀 실수인 것 같은데 그 저기 어느 동네에 가면 누가 아무가 있어 그 돈을 갖다 주고 찾아와라. 친구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동네는 장녀가 없는데요? 우리 동네는 그런 여자 없습니다. 친구 가서 그 말하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러면은 내 지팡이 끈 도장 그냥 잊어버리자 새로 만들지 아이고 민망하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자기 귀에 소문이 들려왔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게 자기의 시인지 모르고 이제만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자존심, 가문의 명예, 저 며느리가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유다의 집에 끌려와서 화형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산채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다말이 이제 와서 그럼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기 전에 어느 놈의 자식인지를 꼭 밝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놈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잉태했는지를 알고 싶으냐고. 내가 그게 알고 싶었다고. 너뿐만 아니고 그놈도 그놈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우리 가문을 더럽힌 놈.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내가 이것의 임자로 인하여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지팡이, 끈, 도장 남은 못 알아봐도 본인은 알아보자.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지팡이, 자기 끈, 자기 도장인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여자가 다말이었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다가 생각이 돌아간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불의하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여자가 얼마 전까지 죽일 죄인이었는데 한순간에 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말이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였다면 나이가 많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젊은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유다도 그 생각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한 것은 다만 자기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그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잇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저는 이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야기를 구약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약의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 현장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유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앞에 나왔던 간음 현장 중에 잡힌 여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유다의 가문에서 물론 그의 아들은 아니지만 핏줄적으로는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어떤 자 가늠하다가 현장이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의롭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말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감동하고 부끄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다말이라는 여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구나. 포기할 만한데 엘이 죽었을 때 포기하고 그냥 가서 그냥 도망가서 딴 남자 먼저 살아도 되는데 기다리고 오난 그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형수 치수법 계대법 그 대를 이어주는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다시 전 남편 죽은 남편 엘의 동생 오난과 결혼했을 때 희망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생명을 이을 수 있겠다. 근데 오난이 대놓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 마음도 싸늘하게 원하면서 뭐 내 자식들이 잘못한 게 있겠지만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다음에 사망을 가져왔다. 말은 돌아가서 기다렸지만 그 길로 연을 끊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말은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집에서 그 생명을 이을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라가, 셋째 셀라가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하물며 시어머니가 임종했는데 장례식에 자기를 안 부른 걸 보면서 나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구나.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부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피곤해서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잘 모르면서 막 이 사람을 막 죽일 듯 살 듯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잉태를 했다. 몇 달이 지나면 이건 누구 눈에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사실은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한 게 아니고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인내를 가진 사람도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 다 들어줘. 시끄러워. 아니 뚱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뻔뻔스럽게 그래놓고 뭐 말이 많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인데 다말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말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물론 유다가 결국 편을 들어준 건,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정신 나간 사람, 그럼 너 실수 안 해? 너 죄 안 지어? 너 부족하잖아? 너 부족하면서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의 행위가 은혜.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다고 말하는 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사연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형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거의 울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말이라는 그 여자가 성경 속에 살아나서 나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 뭐가 그리 힘드냐? 너 뭐가 그리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낙담하고 있냐? 그날 제가 입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막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이었는데 오후에 제 아내가 여보, 노라 자매가 찾아왔어. 이혼녀 자매가 있는데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대. 그래서 오전에 기도회를 마쳤고 오후에 잠깐 쉬고 있었고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방에 좀 누워 있었는데, 아, 자매님이 당신하고 나 지금 상담할 여유가 안 돼. 당신 나가서 좀 해. 좀 이따 들어오더니 자매님이 무슨 연보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연보? 연보는 연보함에 넣으면 되지 뭘 그걸 꼭 이야기해야 돼. 밑에 연보함 있잖아. 연보함에 넣으라고 해. 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또 나갔다 들어오더니 좀 많대. 그래서 아니 많아도 그냥 하면 되지 뭘. 저는 많다니까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이제, 아 그럼 연보함 있는데 굳이 그걸 또 표시를 내려고. 아유 그냥 몰라, 당신 이야기해. 그래서 전화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보 이거 자매님 연보야 하고 내 등 뒤에 넣어.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등 밑에 넣어. 손이 하나 쑥 들어가더라고. 한 시간 좀 쉬었나 정신을 차리니까 연보라니까 또 기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지 하고 딱 꺼내봤더니 봉투 두께가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딱 여니까 100불짜리가 7,000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돈이잖아요 현지인에게.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이거 7,000불이나 돼. 노라 자매가 자기 연보라 그랬어. 뭐라 하던데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위자료 찾을 때까지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돈이라고 자기가 항상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그 사무실 동네에 가서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삶은 너무 어렵고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아주머니 왜 울고 계시냐고. 저는 제가 변호사 살 돈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돈 달라 했냐고. 나 변호사인데 나한테 이야기 좀 해보라고. 아니 제가 변호사비를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 했느냐고.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여자 변호사가 이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잘, 내가 이거 임금 하나도 안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받을 수 없는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11조를 자기 마음속에 내 돈이 아니야, 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7,000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지금은 고인이 된 차덕상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페루의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참 물질에 굉장히 많이 인색한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이자놀이 할 마음 없었고 그냥 빌려줬는데 친구가 오늘 원금을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가져왔다고. 나는 이자를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이 집회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5,000불 정도를 주셨어요. 또 어떤 자매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하는데 우리 남형제들이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렵게 제가 3,000불을 받았는데 이 돈은 집회를, 그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 손에 7,000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날 밤에 3,000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5,000불, 15,000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집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꼭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아이고 나 모르겠습니다만 나 잡아 죽이십시오 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양식을 주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700석이 꽉 차서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해에 11월 달에 페루 수양회를 하는데, 그 당시 수양회를 하면 500명 정도 이제 모일 때였는데, 현지인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거예요. 수양회 이제 하루 전날 군부대를 빌려서 수양회를 하는데, 군부대까지 수양회 물품을 가져가는 일에 어떤 자매님의 남편의, 믿지 않는 자매님 남편의 차를 빌려서 물품을 가져가는데 도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정점에 왜 그래, 큰일 났습니다, 불났습니다. 뭔 불이 났는데? 그 차가 가스로 가는 불인데 수양관으로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엑셀을 밟는 순간 불이 엔진에서부터 허리까지 확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차가 타는데 차에서 내려 차가 전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차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때 교회 차 타고 정신없이 그리로 갔더니 수 킬로까지는 한 1킬로 정도 전부터 가스 냄새가 나고 도로에 그 막 물이 흐른 흔적 때문에 소방차가 와 있고 그 승합차가 완전 전소돼버린 겁니다. 물품도 다 타버리고 그 형제는 막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지, 물건 다 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 박옥수 목사님이 한밭교회에 계실 때 35인승 버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수양관까지 운송하는 일에 돈을 아끼려고 35인승 버스를 여러 번 쓰는데, 우리 운전하는 형제님이 35인승 버스에 89명을 태워서 세 번째인가 수양관을 가는데, 수양관이 언덕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도는 도로를 내려가야 되는데 해변가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터져서 버스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다행히 벼랑 끝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날 강사님은 오셨는데 막 찍어 가서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면서,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터지는 걸 느낀 겁니다. 느끼면서 이게 막 그 커브를 도니까 여기 조작을 잘못하면 버스가 뒤집어서 떨어지니까 조작을 해보려다가,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형제님, 그런데 89명과 더불어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건 문제 안 되는데 이 89명의 성도들과 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스 가는 대로 내버렸는데 버스가 그 내려가다가 이제는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가는데 이게 완전 모래길이거든요. 그 버스가 절벽을 향하니까 모래가 버스의 압력에 의해서 확 일어나면서 끝에 가서 딱 걸쳐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유리를 깨고 뒷유리로 89명이 다 탈출하고, 제가 도착하니까 형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냐고, 빨리 내리라니까. 목사님이 버스를 건져야 됩니다. 버스 건지려 하면은 기중기가 끌어도 누가 핸들은 돌려야 됩니다. 쓸데없으니 그만하고 빨리 내리라고. 그 이제 저녁 집회 바로 직전이었어요. 두고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강사님은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고, 새벽까지 15톤짜리 견인차 두 개가 와서 30톤이 버스를 건지는데 천천히
버스의 하중이 이미 밑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30톤이 당겨도 버스가 떨어지면 기중기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는데,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해변가에서 그걸 보면서 속이 막 어제도 차가 전소하고 사람 죽을 뻔했지 막 어려운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한 명도 제 핸드폰을 안 받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목사님이 지금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저는 한 명도 안 받아요. 한 명도 제 전화 안 받아요. 속을 막 끌어오르는 게, 이 상황이 되더니 89명을 버스에 태워서 미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보이면 참 죄송하지만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누구 하나 보이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전화를 막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강사님은 딴 나라에서 오셨는데 피곤해가 주무시고 새벽에 그 해변가에 버스를 구조하는 걸 옆에 서서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버스가 떨어졌다면 수양의 첫날 우리는 초상집을 치른 거다. TV 방송국에서 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 저게 뭘 가르쳤냐면 교회는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이 버스가 추락할 때 네가 뭘 할 수 있었어? 내가 교회를 지고 있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불안이 끝나고 하나님께 페루교회를 맡기면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모세가 법궤라는 상자를 만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집어넣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40일이 채 안 돼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긴 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만약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품이 될 텐데, 모세가 하나님 주신 돌판을 사정없이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냐면 계약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계약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깨뜨리고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는, 하나님을 진정시켜 보려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인간을 다 죽이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예방해 보려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는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람 다 마시게 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 나와. 그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이 우리 저쪽에 입구와 출구 봉쇄해. 지금부터 우상에게 절한 사람 다 죽여. 우상에 내려온 첫날 3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학살돼야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3,000명을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안에 칼날로, 미사일도 아니고 칼날로 3,000명을 죽인다는 게 피바다가 된 거예요. 율법이 내려오는 날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참는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의 죄를 심판할까. 3,000명을 죽였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마땅한 어떤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긴 자는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깨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 돌판 깨뜨려 소용없어. 계약은 그런다고 너희들이 동의했잖아. 율법 지키기로 날마다 지킨다며, 다 지킨다며. 그래서 받아놓고는 그거 깨뜨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와. 내가 만든 돌판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올라와라. 제가 이 질문 자주 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서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아,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는데요, 몇 번 했는데요 물어본 사람 잘 몰라요. 모세가 40일 주야 금식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두 번째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 십계명 두 번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서 한 걸 깨뜨렸고,
두 번째는 자기가 깎아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번 율법을 받았어요. 두 번 40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만 올라오기 전에 너 아카시아 나무로 개를 하나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비 반. 그러니까 대충 메트로 말하면 1m 50쯤 돼요. 대략. 그리고 폭과 높이는 1규비 반, 한 75cm 돼요. 그러니까 75cm의 폭의 높이에 1m 50쯤 되는 길입니다. 상자를 만들어 한겹으로 그걸 다 덮어. 그리고 뚜껑을 한금판을 또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한금으로 다 덮어. 그래서 이 상자의 이름을 벗개라고 부르고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자, 시작할 때 그 시자,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불러. 그런데 그 모양에 보면은 그 시은자의 긴 쪽 길이 양쪽으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인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 그룹의 모양을 이쪽 끝에 하나 저쪽 끝에 하나 새겨 넣어라. 근데 포지션은 완전히 지키는 자세. 혹시 여러분 새가 자기보다 맹금류의 추격을 받아 자기 새끼들 죽게 될 때 새가 자기 새끼들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뻗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새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새가 오는데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최대한 뻗쳐서 이렇게 딱 뜯거든. 그런데 그 두 그룹 양쪽에서 똑같은 자세로 완전히 날개를 펴서 이 뚜껑을 딱 지키고 얼굴을 아래로 보고 지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형상인 거예요. 사내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 번째 시나이 산에 올라왔을 때 돌판을 받아서 내려갈 때 누가 너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두 돌판을 그 개 속에 넣고 시은자로 덮어라.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자, 두 돌판을 벗개 안에 넣었습니다. 시은자로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만약에 십계명 두 돌판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십계명 두 돌판은 율법의 언약의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딱 돌판을 보는 순간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 두려워요. 나는 죽이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딱 보고 두 돌판을 봤을 때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돌판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계시되어 있으면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정죄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족족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벗개 안에 넣어라. 그리고 뚜껑을 닫아. 뭐로 닫느냐 하면 시은자, 은혜의 자리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시은자 뚜껑 위에서 시은자 위에서 나는 이야기하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에게 뭘 보냐면 은혜로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율법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나타냈습니다. 너 빨리 만들어. 두 번째 올라서 내려올 때 잽싸게 누가 보기 전에 잽싸게 내려와서 그걸 보면 하나님 죽여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계속에 넣어.
그래서 쉬운 자까지 만들어서 딱 얹어놓은 상태에서 넣기 좋도록 딱 해놓고는, 그러니까 집어넣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미 쉬운 자가 얹혀져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두 돌판을 넣고 밀봉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천사, 능력의 천사 그룹은 뭘 하느냐 하면 날개를 쫙 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을 변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은혜로서 만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걸 알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는 어디서 드리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이것의 모형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모양을 보고는 땅에다가 모형을 만들 그걸 성막이라고 해요.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법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뚜껑은 쉬은 자가 덮여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날, 그 백성의 죄를 위해 죽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어디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느냐 하면 그 쉬은 자 뚜껑 위에다가 일곱 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한 그 은혜의 자리라고 불리는 쉬은 자, 그 밑에는 율법이 숨겨져 있는데 그 쉬은 자 뚜껑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보지 않고 율법을 어겼지만 죄의 값이 다 갚아졌어, 너희들의 죄가 다 벌받았어, 속죄제물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씻었어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쉬은 자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졌던 그 수많은 제물은 앞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양이 이쁘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양이라는 제물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진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이 세상,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갚아주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많고 많은 죽음 중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모습을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하려면 죽일라고 그러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기자가 아니고 기자 할아버지라 그래. 당신 뭐야? 우리 아버지 지금 임종하고 있는데 와서 카메라 들이대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신 뭐야? 뭐 기자? 기자고 나발이고 웃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구원자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자녀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인데 자녀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 아니죠.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방치하셨죠? 왜? 그분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우리 죄가 씻어진 걸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너무 분위기에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자들한테도 버림받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데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줌으로써 그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고 허물의 값을 대신 갚고 죄를 다 씻어주는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 죄가 다 끝났고 의로워진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 범죄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 우리가 의로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은 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도 정죄받는 죄인입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흰 눈처럼 다 씻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모형 성전 말고, 모세가 땅에 만든 건 모형이라 했죠. 하늘나라는 성전의 끝으로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라고 됐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몇 번이라고 됐습니까? 단번에 여기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땅에다가 모형 성전 만들어 놓고 모형의 속죄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그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었어요. 일시적인 죄를 씻었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한 번 죽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두를 의롭게 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땅에는 모형 성전 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온전한 하늘나라의 성소에 올라와서 하늘나라의 시은자 뚜껑 위에다가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개 뚜껑 벗개에 있던 시은자 위에다가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그 그룹들이 땅에 있는 것처럼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아닐 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룹들이 아마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 시은자 위에 자기의 피를 뿌린 겁니다.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인간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대요. 그럼 영원한 속죄 중에 우리 인생 여기 오래 사셔도 100세 넘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래 살아도 100세. 그런데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선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보좌를 성경이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자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면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은혜의 보좌에 율법을 시은 자로 딱 덮어놓고 그에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발려있고 거기에 있는 그룹들은 아마 한금 그룹이 아니고 정말 능력의 그룹들일 거예요. 능력의 천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법을 가두어 놓고 은혜로 덮어 놓고 은혜 위에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을 발라놓고 은혜의 보좌에 딱 앉아서 이리 오너라 언제든지 오너라 내가 은혜를 베풀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그러므로 긍휼하실 바고 때를 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은혜도 종류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났을 때 합당한 은혜,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합당한 은혜, 사고 쳤을 때 합당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은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발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흙을 디디고 서 있고 죄 많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나 조건이 아닌 긍휼로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은혜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 더 깊이 자라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